함께 할 분들. 노래도 A급. A급. 퍼포먼스도 A급. 와우, 어마어마하지. A-T-Z! 키가 되게 크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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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뭐가 있다, 뭐가 있어. 그러네. 예, 신발. 볼륨업. 헤이. 오, 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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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퍼플이다, 퍼플. 와. 아이, 뭐 이렇게. 야, 멋있다. 야, 와. 동요정 산이라고 해. 자, 인사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ATG A급 리드 보컬 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티즈 본부에서 오늘 놀토를 지키라고 온 에이전트 산입니다. 아, 마운틴! 아, 마운틴! 마운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에이티즈 A급 메인 댄서, 우영! 네, 에이티즈에서 우영 에이전트로 온 우영입니다. 아, 환영합니다. 웃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눈웃음도 굉장히 매력적이시고, 예. 어마어마한 세상에 있고, 예. 어마어마한 세상에. 기가 넘치네요, 친구. 지금 앞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노래가 이번에 신곡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신곡을 소개할 시간이 앞부분밖에 없습니다. 홍보할 거면 지금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또 저희가 이번에 홍보를 했는데. 빨리. 또 투표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또 이번에 데자뷰라는 노래로 저희가 또 활동을 하게 됐어요. 네, 최산 씨. 이번에 또 약간 ATG 약간 섹시미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아~ 언제 나와요? 13일이요. 거의 만담 쪽 같은데 두 분이. 너무 좋잖아, 친구. 내 옆에 앉힌 이유가 있구나. 내 옆에 앉힌 이유가 있죠. 왜 키 왜요? 약간 또 같은 피를 발견한 것 같아가지고. 같은 피. 아, 에너지가. 키재질. 네. 남 아이돌이 제 옆에 앉았다 그럼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네. 그래서 최산 씨는 제가 올해 본 눈썹 중에 가장 매력적인 눈썹이에요. 네. 와, 눈썹이 어디까지 관자놀이까지 지금 연결을. 날카로워. 와. 날카로워. 와. 진짜. 날카로워. 아니, 올리브 형 모델로서 어때요? 김 씨. 올리브 형. 약간 잘 왁싱된, 잘 손질된 그런 서양 눈썹 같은 느낌이죠. 와. 뭔지 아시죠? 제가 인터뷰, 사전 인터뷰를 나눠봤는데 아이돌 선배 피오가 평소에 조언을 그렇게 많이 해주신다고. 네. 저희 데뷔 쇼케이스 할 때 예. 오셨었거든요, 선배님께서. 대기실에서 와. 네, 인사하러 와주셨는데 네네. 이제 무대 밑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야, 너가? 야, 너가? 겸손을 뭐네? 이제 무대 위에서는 신인이 아닌 것처럼 이제 무대를 뜯어놔야 된다. 아, 진짜 멋있었어요. 네, 에너지를 진짜. 주고 하셨습니다. 찢어버려야 된다. 찢어버려야 된다. 파이팅 해라. 저기, 제가 그래서 피오 명언을 제가 적어왔어요. 에이티즈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대기실에선 겸손하게 하지만 무대에서 절대 겸손하지 마라. 가수답게 무대를 부시고 찢어버려라.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더 있어요. 출발! 출발! 출발은 뭐야? 출발. 간식 퀴즈 할 때 제일 올라가는데. 피오야, 그럼 너 이거 간식 퀴즈 때 보여줘봐 한번. 아, 이제 후배들 있으니까 찢어먹겠네 오늘. 그렇지, 찢어놔야 돼. 아니,
후배 앞에서의 POE 잠시의 활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기대해, 기대해. 기대가 되네. 하늘만큼 땅만큼. 항상 귀 상태를 저희가 체크를 하죠.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알아야 되니까. 네. 제가 이제 뒷붓기인데. 뒷붓기가 뭐예요? 제가 조금 말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저 노래는 또 자신 있습니다. 노래 듣는 건 또 자신 있어요. 노래 듣는 건? 네. 저희도 버퍼링 귀 가지고 있잖아요. 있죠? 김동현 형. 저랑 비슷해요. 아니, 얼굴 형도 좀 비슷한 게. 아유, 얼굴이 비슷하다고 했어요. 얼굴이 비슷하다고? 아니, 사실 아까 봤을 때 느낌이 제가 20대 때 느낌이 조금. 오빠 20대 제가 20대 때 느낌이 조금. 오빠 20대 아니, 참 턱이랑 눈 좀 찢어지고. 카테고리는 햄버거입니다. 어? 진짜 햄버거? 햄버거는 괜찮아. 잠시 후에. LED에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햄버거의 초성이 뜨면 본인 이름을 외친 후 제가 호명하는 아니, 부분부터 말하면 됩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춘다 이렇게 친구 냅두고 춤을 안 춰요? 자 그리고 햄버거와 관련된 음악들이 중간에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관련이 안 되면 나한테 뭐라 그래. 자 일어나주세요. 첫 번째 버거 초성 등장합니다. 오픈. 자, 첫 번째. 디그 비읍 이응 기업. 이응 이응. 이게 뭐야? 더블 모식인데? 그렇지. 더블 모식인데? 그렇지. 아이고,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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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와규 우유 버거. 더블 우유? 우유 같이 나오나 봐요. 실패. 산. 산. 더블 195 버거. 다시 천천히 가. 아, 맞아, 맞아. 더블 195. 오 하나요? 두 개. 정답입니다. 와, 나 생각도 못했어. 나 생각도 못했다. 2195요? 정답입니다. 그 옛날 스타일 버거. 옛날 스타일 버거 거예요. 나도 195 버거 좋아하는데. 더블 195 버거 정답입니다. 드셔보시죠,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을 것 같아. 저 무조건 맛있지. 맛있구나. 달겠다, 달아. 요거트가 네, 한가득이에요? 혀를 딱 때려요. 요거트가 맞는데 요거트가 그냥. 근데 뒤에 사과가 괜찮다고 달래줘. 달래줘. 야, 경기야, 잘한다. 잘한다. 다음 햄버거가 여러분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이응기역 슛. 마지막 버거고. 이응 하네. 아기 새우 버거. 어? 75% 피어 피어 피어. 아 뭐야 이거 아니죠? 아기 상어? 새우버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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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오! 왜? 정답입니다. 오! 왜? 여기에는 음악이 있습니다. 아, 음악이 있어요. 네, 네, 네. 음악이 있습니다. 볼륨업! 마이크업! 이제 무대 위에서는 신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지. 무대를 뜯어놔야 된다. 아, 진짜 멋있었어요. 에너지를 주고 하셨습니다. 볼륨업! 마이크업!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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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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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친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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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실에선 겸손하게 하지만 무대에선 절대 겸손하지 말아라. 가수답게 무대를 부시고 찢어버려라. 출발! 열심히 했다. 자 뒤에서 우리 집중력 있게 바라봤던 ATG의 POE 무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우영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애교구나. 아 이게 퍼포먼스구나. 네. 아 좋습니다. 산. 저 또 여기 아이솔레이션에서 약간 영감 받아가지고. 아이솔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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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모르는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예예. 예. 다음 버거. 오픈. 아 상당량의 영어로 시작하고요. 아 넉살 텐더 그릴 치킨 버거.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텐더 그릴. 3,000원. 그 노래 아니야 형 이거. 아니 아니야. 너 땡큐라고 얘기해.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스. 이거 쌍지읒이 나옵니다. 쌍지읒. 아 나을 것 하네. 하네. 달짝 불고기 버거. 99% 정답. 진. 99% 정답. 진. 진. 단짠 불고기 버거.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나도 생각나. 성공입니다. 반응 속도가 태광 같아. 50대 중에 제일 똑똑한. 동혁이 형은 IQ가 높아. 다음 초성 갑니다. 보여 주세요. 자 우영 맞춰야 됩니다. 이제는 맞춰야 돼요. 킥 킥. 싸이 프레쉬 버거. 오. 잠시만요. 뭐라고요? 그런 버거. 싸이 프레쉬 할 때 그 프레쉬 버거. 실패! 아니 저기 버거를 더해야지 막 오 나 명품 뭐 샀어 아 우영! 우영! 아 우영! 우영! 싸이 플렉스 버거 아 나 플러스인 줄 알았네
Yeah. 우영이가 또 춤을 잘 춰요. 싸이 노래 나옵니다. Let's go, come on. Hey. 볼륨업, 볼륨업, 볼륨업.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느껴진다. 파랑색인 줄 알았어. 사이버를 오답을 얘기할 틈을 잡고 안 줘. 각자 웃긴 거 두 개씩 얘기하자. 그래, 하자. 그래. 주자. 예능이잖아. 몇 퍼센트 얘기해주지 마시면 진짜 마시지 말자. 사이 파랑색 먹어는 왜 넘어갔어. 얼마나 웃겨. 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퍼센트를 얘기해주지 마요. 왜 좋은데. 오케이, 초반에는 얘기 안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초성 오픈. 오, 오케이. 자 짧아요, 아니야? 짧아요. 어거로 안 끝나네. 이게 뭐야? 나래. 나래. 모태 미녀요. 모태 미녀요. 모태 미녀요. 모태 미녀요. 재미난 거 막 던지세요. 자, 세윤. 문세윤. 세윤. 모태 물놀이. 아, 네. 모태 물놀이. 실패. 싫어. 멘트 많아요. 실패. 먹티 못나니. 먹티 못나니. 이런 거요. 동현 씨 이런 거. 동현 씨 이런 거요. 해, 가자. 동현. 해, 저. 둘, 셋! 셋! 자, 둘, 셋! 셋! 미투! 이런 거. 어? 재미없이 이렇게 진지하게? 어? 어. 재미없이 이렇게 진지하게? 몇 프로? 저 약 몇 프로 하지 말랬는데 모든 약속을 깨고. 아니, 몇 프로 하지 말고 재밌게 가자고. 40%입니다. 오케이. 미트가? 히! 미트 매니아. 아, 맞나 보다. 맞나 보다. 미트 매니아. 우와! 99% 정답, 실패! 신이래. 99% 정답, 실패. 신이래. 신이래. 어? 신. 내가 신. 공격 300 거 너무 많이 들으니까. 신이래요. 술 안 잤어요. 급할 때 신이야. 저도 모르게. 자, 나 지금 속으로 아니야 신이 빨랐어 그러는데 신 오신 거 같아. 태고. 미트 마니아. 아 매니아 말고 마니아. 성공입니다. 미트 마니아가 정확한 제품명입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자 일단은 한 통은 솔드아웃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 번 보여 주세요. 짧아요. 키 키. 칼슘 버거. 오 열심히 많이 들어왔나?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칼슘 버거 정답 아닙니다. 자 힌트 들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따봉. 나는 있었어. 하나 하네 하네. 캡스 버거. 어 맞다 80% 정답. 80% 정답. 어? 동현 동현 캡숑. 어 맞나 보다. 캡숑 캡숑 버거. 캡숑 발음 한번 다시 한번 입 모양 볼게. 시작. 캡숑 뭐라고요? 캡숑 버거. 더 귀엽게 해라. 시작. 캡숑 버거. 야 이거 얄밉다 얄미워. 실패. 아 정답인 줄 알았잖아. 한 해는 맞춰야 돼. 물 속에 누구랑 같이 있어요. 물 속에 오? 물 속에 누구랑 있어요. 나랑 재료 캡 키 캡세 버거. 정답입니다. 예! 예! 세 버거! 세, 세, 해, 해! 어, 집중을 잡았다! 원짜리야. 아, 음료 불러드릴까요? 캡세버거. 자, 여기서 한 명은 못 먹습니다. 초성. 오픈. 아, 치읓, 치읓. 오케이. 치읓, 리얼, 비읍, 기읍. 아, 동현. 동현. 치즈, 홀릭, 버거. 어? 아, 아니, 우리가 약속한 거는 앞에는 좀 재밌는 거를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바로 가요, 이걸로 가요.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네. 가야죠. 자, 결과. 정답이야? 맞겠지. 정답입니다. 오케이. 오. 정답입니다. 오케이. 오. 자 일단 메인으로 써주시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음악 있습니다. 몇 번 음악 띄워드릴까요? 네? 오, 야, 몇 번 음악? 야 이번이야. 3번 하시죠. 3번 음악. 3번 음악. 대전 아저씨 모이카네스. 자 3번 음악 준비해주시고 모든 행사는 다 당하는 대전 아저씨. 자 오늘은 햄버거 행사에 입장을 했고요. 음악. 오 새로운 춤이다. 새로운 춤. 주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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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가 안 맞죠? 비트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안 놀았어요. 비트를 가져오는 거? 못 놀았어요. 테크노 같은 거. 오케이. 테크노 음악 주세요. 플레이. 볼륨 올리세요. 볼륨. 아, 두 명 들어, 두 명. 먼저 저를 먼저 들어. 가자, 가자. 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발 뭐예요? 그냥 편하게 했는데, 괜찮아? 리듬 위에서. 자, 이 발스텝 이길 수 있는 멤버 있습니까? 아, 자, 이기지. 우영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아. 우영. 오, 어떻게 아저씨? 오, 표정 봐, 표정 봐. 대전 아저씨. 대전 아저씨. 조금만, 이 친구 차례니까. 똑같은 음악 나갑니다. 똑같은 음악이에요. 테크노로 가요, 테크노. 테크노로 갑니다. 음악 플레이. 우여! 헤이! 오, 볼륨 나와! 비어! 찌르고, 찌르고! 비어! 나간다! 호! 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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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쓰리! 고! 헤이! 갑니다, 갑니다! 20대 김동현? 바로 유명한 스트릿 대전 파이터 20대 김동현? 20대 김동현 너 나와 산 너 나와 다 밟네 다 밟어 자 남은 3초 너무 잘하셔 근데 테크노로 갑니다 Let's go Let's go 테크노로 갑니다 Let's go Let's go 아저씨 승리. 자 이렇게 되면은 아 우영과 산이 약간 좀 흔들리고요. 자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은.